자, 오늘 이론 파트 진행할 거고, 이론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트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자, 첫 번째 장부터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살로모크를 왜 해요? 미용하고 싶어서 했죠. 미소가 정답을 얘기했네. 미용을 어디서 해요, 우리가? 매장에서 하죠. 매장에서 해요, 미용을. 그럼 매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고객을 대상으로 하죠.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되기 위해서 매장에서 일을 왜 해야 되냐면요. 살롱 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고객을 응대하는, 상담을 하거나, 응대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케어하는 이런 게 살롱 워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머리를 하는 행위 말고, 그냥 매장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것들. 근데 아무리 기술적인 부분들이 커버가 되고 머리를 자를 줄 알고 펌을 할줄 알아도 이 살롱워크라는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디자이너가 될수 없어요. 디자이너 못 돼요. 고객을 케어하는 방법을 모르고 고객을 상담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커트를 할줄 안다고 디자이너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메인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들의 성향을 되게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따라가요. 신기한 게. 내 메인 선생님이 펌을 되게 잘했는데 나는 컬러로 성공하는 경우 그런 경우 없어요. 커트를 잘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당연히 커트를 잘하게 되는 거고 상담을 잘하는 선생님 밑에서 크면 상담을 잘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살롱 워크를 통한 경험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살롱 워크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뭐 디자이너 양성반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매장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샴푸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머리도 실제로 못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살롱 워크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술이 채워진다고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매장에서 필드에서 뛰면서 내가 얻어간 경험치와 나의 기술적인 데이터가 만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매장에서 일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가니까 서비스가 좋지 않은 서비스의 가치관이 없는 매장에서 일한 디자이너가 서비스를 잘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죠.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에 의해서 내가 할 줄 아는 그런 느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용은 사실 살롱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살롱워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하기 때문에 미용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런 감수성들이 고객한테 실제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걸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고객님들이 머리를 자른다면 왜 머리를 자를까요? 그럼 남자들은 머리를 왜 자를까요? 남성과 여성은 태생적인 심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존재해요. 여성 고객님들은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스타일을 변경하고 머리를 할 생각이 많아요. 내가 갑자기 오늘 머리가 자라서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고 싶은 날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고객에게 다가가는 마인드나 고객을 상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감성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매장에 갔어. 그러면 머리를 자르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의 태도가 막 불친절해. 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샴푸 누우세요. 목에 힘주지 마세요. 막 이래 샴푸하는데.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불쾌하죠. 그럼 머리를 아무리 스타일을 잘 만들고 잘해줘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이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건 심리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는 욕구. 예를 들어 남자들이 머리를 대표적으로 자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성 고객님들 왜 머리를 자르냐면 자라서. 머리가 자랐으니까 잘라야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자르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뭐 디자인 쪽 포인트나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이유 그냥 하나는 그냥 자라서 자른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커요. 그럼 머리를 잘라준다는 행위에 만족을 하는 게 남자 고객들이라는 거죠. 그럼 남자 고객들은요, 정확하게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머리가 자라서 머리를 짧게 자르려고 매장에 갔는데 선생님이 자꾸 머리를 길게 잘라. 그러면 컴플레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은데 왜 자꾸 길게 잘라주지? 여긴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객을 컨설팅하고 고객을 끌고 나가는 건
미용이 그만큼 심리적인 영향에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심리학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을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틀이기 때문이에요.